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더 뉴 맥스크루즈 3.3 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모델입니다. 실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베라크루즈 후속 모델인 맥스입니다. 네. 2013년 1세대에 출시가 되었고요. 네. 후기형 모델입니다. 네. 그전에는요.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산타페의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약간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넓이와 높이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길이는 휠 베이스가 225mm가 길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 차는요. V6 3.3 란다 엔진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6인승이에요. 맞습니다. 이 차는 이제 펠리세이드의 아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산타페의 롱바디. 그러니까 벤츠도 이제 S클래스가 있고 S클래스 롱바디가 있는데 네. 산타페의 롱바디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사실 디젤은 단종됐는데 네. 요즘에 이제 사실은 휘발유도 많이 타세요. 많이 타요. 네네. 예, 요즘에는 디젤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솔린을 조금 비싸더라도 많이 추구하는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왜냐면 이제 소음 같은 거라든지 네. 진동이 좀 적기 때문에 또 네. 앞으로 미래를 봤어더라도 우선 환경 규제 때문에 가솔린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 차의 연식은 2018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6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94,000km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478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670만원입니다. 이 차는 파이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풀옵션인데 네. 휠이 무광에 약간 검정색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어두워요. 어두운 예. 네.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네. 휠의 흠집은 옆에 살짝 있네요. 예, 살짝. 최고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제일 좋은 사양입니다. 네, 제일 좋은 라인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흰색 바디인데 상당히 되게 길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문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문콕 전혀 없습니다. 네. 상당히 깨끗하고 백미러도 굉장히 크고요. 네. 루마 선팅으로 아주 깨끗한 선팅을 유지하고 있고요. 와. 와,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다. 이 차 안에 끝내죠. 파노라마 선루프. 아, 예. 한 장에. 뒤에 타이어 태 상태도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네. 휠은 흠집 전혀 없는데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예, 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맞아. 뒷모습은 산타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요. 아, 맞아요. 앞에도 비슷하고 높이도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고요. 맞아요. 이 차는 3.3 GDI 가솔린 엔진이에요. 네.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 차는 4륜입니다. 4륜 구동입니다. 네. 예, 맥스 크루즈고. 자, 한번 트렁크 열어볼까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가 시장님 6인승 모델이에요. 네. 예, 그러다 가지고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넓고요. 우선 네. 독립적인 시트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 넓습니다. 예, 네. 답답함이 전혀 네, 없다. 네, 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당기시면 예, 요렇게. 이렇게 폴딩 하시면은 와. 트렁크가 엄청 넓죠.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적재한 네. 공간도 있다. 네. 사이사이에 이런 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박할 수 있게 USB라든지 이런 공조시도 장치도 있어요. 맞아요. 요거 당기시면 앞에 2열 시트가 이렇게 제껴지니까 아~ 여기다 이제 매트 까시면은 차박하실 수 있는 거죠. 와. 네, 상당히 그러니까 넓죠. 그러니까 힘을 가하지 않고도 네, 네. 그냥 당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상당히 향기도 좋고 네. 실내가 확실히 넓어요. 조수석 부분도 운전석만큼이나 뭐 상당히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해요. 네. 이런데 힐 기스 전혀 없고요. 네, 힐 흠집 없어요. 네, 우선 타이어가 거의 다 새 거예요. 타이어가 다 새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중고차 사실 때 타이어 선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네. 이런 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좀 돈 버신 거예요. 특히나 옵션이 최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고입니다. 네. 옵션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전면 부분입니다. 일단은 유리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네, 돌팀이 전혀 없고요. 네. 우선 상당히 큼직큼직해요. 커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짧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앞에 라이트는 상당히 커요. 네, 큼직하죠. 근데 여기만 보면은요. 난 산타페. 앞에는 뭐 똑같죠. 뭐 사실 별 차이 없고 이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왜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걸 좋아해서? 네, 중국 사람들은 반짝이는 거 좋아하죠. 나도 화려한 거 좋아해. 네. 자, 엔진 부분입니다, 시장님. 네. 일단은 휘발유다 보니까 엔진 소음이 전혀 안 들리네요. 네.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 전에 비해 약간 소음과 진동을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완을 했다. 진짜 이 차는 GDI 람다 엔진이잖아요. 네, 보이스트 네. 람다 엔진. 네, 상당히 좋은 엔진이고, 네.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에 들어간 엔진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연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연비는요, 8kg고요. 290마력에 34.8토크입니다. 자동 6단이에요. 이 차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비가 올 때 정말 필요한 차예요. 필요하죠. 네. 특히나 휴강하기 전에 미리 구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휴가철에 대박인 차. 정말 잘 나가죠.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단순 교환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차가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넘지 않아요? 4,478만 원. 근데 오늘 감가 엄청나게 됐어. 반값입니다. 반값? 예. 아, 땡 잡았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 향기는 너무 좋습니다. 뭐 네. 담배 냄새 안 나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일단은 세월의 흔적이 있을까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핸들에는 세월의 흔적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그다음에 운전석 도어 쪽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차가 옵션이 많다는 거를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고등, 핸들 열선, 4륜 버튼, 경사로 저속 감지,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죽 시트는 갈색, 밤색 투톤이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가 되어 있어요. JBL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360도 어려운 듯도까지 USB와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공조와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추천어 들어가 있고요. 천장 보십시오. 끝내줘요. 천장이 전체가 다 개방. 그러니까 여기까지. 함시안이 그 뒤까지 되어 있죠? 네. 와. 저 이거 보고 반했잖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네. 아, 아이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겠네요. 이거 아이들 있는 집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뒤에 3년 앉았잖아요. 네네네네. 의자 이거 눕혔거든요. 네네네. 무릎 딱 닿는데도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각도 의자 딱 앉았는데 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네네. 이런데 보시면 답답함이 네. 전혀 없고요. 핸드폰 꽂을 수 있는 라인이 있고요. 네. 시스템 되어 있어요. 장거리 여행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핸드폰을 충전해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요, 네. 여기 독립적인 시트잖아요. 6인승이 큰 장점은요, 왔다 갔다 이동하기 너무 좋아. 맞아요. 왜냐면 여기 카시트 딱 채워놓고 네. 엄마가 그러니까 애기 우유라든지 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실장님, 근데 이거 네. 머리 공간은 괜찮아요? 머리 공간 보세요. 와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공간도 보세요. 끝내줍니다. 공간이 너무 넓네요. 예, 상당히 넓어요. 산타페 약간 맥스. 진짜 공간이 엄청나게 넓고요. 네? 여기 타이살 보시면 선커튼도 있고요. 약간 네. 도어 부분이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쿠션감이 상당히 되게 좋아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와, 이렇게 누워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은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깊어요.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좋고 이 앞에 컨솔 패스도 상당히 이렇게 예, 책자 그대로 있고요. 네. 도어에도 예, 공간이 너무 좋다는 거. 맥스 네. 크루즈는요. 네. 뜻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최고의 뜻이래요. 아, 최고. 맥시멈과 그러니까 품격. 예, 최고가 가치 있는 차입니다. 제가 지금 산타페를 조금 몰고 있는데요. 네. 이 차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펠리세이드로 이제 후속으로 나왔는데 펠리세이드는 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거는 정말 운전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산타페랑 약간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 약간 크기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뒤에 있는 공간이 힐베이스가 늘어난 것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간은 엄청나게 커요. 맞아요. 부담이 없다. 맞아요. 진짜 시트 자체가 말랑말랑해요. 쿠션감 끝내줘요. 아니,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진짜 운전하기 편하고 또 네. 휘발유니까 소음과 진동이 없으니까 네. 아, 진짜 제가 쓰는 장거리 해도 멀미 안 날 것 같아요. 단절 주행이라는 게 여행용 차량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피곤할 때 누르고 가면 진짜 뭐 조금 예, 조금 졸아도 이게 이제 알아서 움직여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우선 완전 무사고의 개인 1인 신조입니다. 또한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사항이에요. 그리고요 4륜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흰색 바디의 파노라마 썬루프. 이 차도 6인승 차량입니다. 예, 6인승이 개방감이 너무 좋죠. 독립적인 시트이기 때문에요 이동하기 너무 좋아. 완전 무사고 차량에 네. 개인이 타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완전 풀옵션. 완전 풀옵션이죠. 네, 완전 풀옵션. 대박이야. 네, 대박이야. 제가 아까 옵션 설명드렸지만 정말 좋은 옵션들만 다 안으셨어요. 즐거운 여행 꿈꾸신다면 이 차 어떠세요? 휴가 가기 전에 콜.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